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왔죠? 여름비는 다육이가한테는 비보약입니다. 보약입니다. 아침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빨간 날이라 모두들 쉬시고 계시죠? 네, 밖에 아이들은 비를 촉촉히 먹고, 아유, 이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게 졌다가 또 이뻐지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흐뭇합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구경하면서 얘기합시다. 택배는 내일 출발합니다. 오늘 딱 뒀다가 내일 가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드림로즈입니다. 드림로즈가 이거 흔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게 너무 세련되고 이뻐요. 예,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바짝 들고 쫑쫑, 예, 무금이 표가 나지요. 예, 아이가 이렇게 라인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가격대가 다들 조금 있어요. 예. 그런데 가격대만큼 가치를 하니까 아이가 가격이 있습니다. 드림로즈 12,000원입니다. 예. 하여튼 뭐 요렇게 라인을 딱 타고 딱 가는데 세련미가 생김새가 다르죠? 예. 드림로즈 1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굴도 많아졌으니까 이때 진짜 구입하셔야 되는데 몇 아이가 없습니다. 로그 15,000원. 얼굴 많은 아이들만 데리고 왔는데, 이 가격도 지금 정말 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얼굴이 조금 작아도 똑같은 가격으로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예, 엉덩이 다 들고 있고, 예. 잘생겼습니다. 요, 지금 분홍분홍하니까 너무 화사한, 옷이에요. 예. 아이, 어린이 공주들이, 예. 화사하고 분홍분홍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좋아하는 드레스 같은 느낌입니다. 보고 얘는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뻐. 자연군생입니다. 예. 자연군생입니다. 로우금 15,000원입니다. 아마 빌레는 아시죠? 모두가 예,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제가 아마 빌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빌레 이런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무금이 좋고 사이즈도 정말 큽니다. 요새는 이제 작은 정자포트에 그렇게 달달달궈서 조그만하게 나온 아이들도 참 이쁘죠. 그러면 크게 키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요 아이는 고 아이는 고 아이대로 매력이 있고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이렇게 이제 멋짐을 예 이제 바로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요 색깔이 이렇게 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점점 물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렇게 요 색깔에서 요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물이 들어갑니다. 예 아마빌레 4,000원입니다. 야, 이 스파이시가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잘생긴 아이가 왔습니다. 아, 요 아이도 보통 정자포트에 조그만하게 해서 5,000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안에 달달 요요 돼 있는 아이 보이시죠? 스파이시가 물들면 정말 환상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고 사이즈가 정말로 좋습니다요. 예. 이 까만 포트. 비가 조금 더 뿌리기 시작하네. 오전에만 비가 오고 그치 나는 일기예보로 아침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스파이시 7,000원입니다. 우와 진짜 있잖아요. 얘가 누구냐면 핑크 플로라 이두입니다. 와 핑크 플로라 이두인데요. 얼굴이 엄청 커요. 예, 물이 이제 숑숑숑숑 들어가고 있죠. 너무 멋지잖아요. 아, 이거 좀 저렴하게 빼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제가, 예,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렴하게 해서 왔습니다. 핑크 플로라 13,000원입니다. 어마, 안 이쁜 아이가 없고 안 잘생긴 아이가 없습니다. 요건 진짜 이뻐요. 예, 물이 들면, 예, 요렇게, 이제 요렇게 점 찍은 듯하게 뒷장에서 물이 이렇게 들면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얘는 또 누구냐?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조금 있죠. 얘는 체리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하고 체리 환타지아하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들, 고수님들은 얼굴을 알더라고요. 골라주세요 해서, 예, 다 골라서 왔습니다. 체리 환타지아도 체리로 환타지스러워 진다는 거예요. 예, 체리로 환타지스러워 지는 겁니다. 예, 체리 환타지아. 빨갛게 체리처럼 그렇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17,000입니다. 체리 색깔이 정말 이쁘잖아요. 예, 추천합니다. 가격대가 너무 좋잖아요. 예, 샤인 브라이트. 아, 샤인 브라이트가 요새 계속 많이 나오고도 있더라고요. 큰 아이들, 비싼 아이들. 이거 보시면 지금 계속 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시키면 뭐 충분합니다. 막 사이사이에 숑숑숑숑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이들이 먼저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사이사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예, 느껴지시나요? 아무거나 한번 들어봅시다. 예, 다 사이사이에 다 나오죠. 예, 이러면 그냥 가서 그대로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샤인 브라이트 6,000원. 요거는 몇개 데려가서 키우셔서, 예, 뭐 하셔도 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 좋은 마디바 잘생겼습니다. 예, 물도 분홍분홍. 마디바 7,000원입니다. 잘 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죠? 예. 마디바는 이꼬지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꼬지 잘 되는 아이, 예, 한번 키워보시고, 예, 그런 실험도 한번 해보시고, 되면, 선물도 한번 해보시고, 예. 예, 대빵. 이거 들기도 힘듭니다. 샬롯입니다. 품절이 돼서 다시 재입고됐습니다. 벌겋게 물들고요. 이거는 십몇 센치 정도 됩니다. 예, 받아보신 분들은 만족 대만족하실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 정도, 초보분들도 키우기 좋아요. 예, 이 샴페인이 조금 까다롭다 하는데, 이 샬롯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키우기가 아주 좋고, 멋스럽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바닐라 비스입니다. 아, 바닐라 비스가 아무리 좀 저렴한 걸 데려올라 해도 이거보다는 저렴한 아이가 없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아이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예, 큰 얼굴 하나에 딱 해서 애기들이 숑숑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아무거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애기들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저기, 그거, 하엽 정리하실 때 조심해서 하세요. 덤벙거리시면, 콩나물처럼 덤벙거리시면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예. 아, 너무 이쁩니다. 예, 바닐라 비스는 원래 이쁘니까 뭐, 예, 넘어갑니다. 퓨어 러브입니다. 퓨어 러브. 자, 안에가 젤리가 됩니다. 안에가. 예, 노란노란하니 젤리가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1두에 얼마 하지? 1두에 8,000원? 예,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멋진 아이들 꽉 찼습니다. 예. 퓨어 러브 12,000원입니다. 젤리 되고 있죠? 예, 폼을 딱 잡고 있습니다. 아, 젤리 될 때, 젤리가 뭐, 근데 젤리 되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모나리자라는 아이입니다. 아, 요거 7.5분 사각권에 신겨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찌나 이쁜지 묵어서,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얘가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했더니,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예, 물도 뭐, 더 숑숑숑숑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 모나리자 5,000원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명품창 머큐리입니다. 예. 얘는 지금, 다른 아이들이 제가 토요일에 엄마 이제 돌아가신 첫 생일이라서 가족들이 그냥 모여서 밥 먹었습니다. 엄마의 이 땅에 오심을 또 하고 엄마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또
나누고 가신 것을 서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토요일이 되게 덥더라고요. 토요일이 되게 더워가지고 대구가 좀 더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니까 약한 아이들은 좀 탔어요. 근데 이 아이는 확실히 묵둥이였던지 예, 멀쩡하게 물만 잘 들고 있네요. 예, 뭐 탔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또 시간을 보내며 또 화상 입은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또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또 있어야 줘야죠. 뭐 큐리 26,000원입니다. 요 10cm분에 있고요. 요 흙은 그대로 새로 쓰시면 되고 좋은 흙으로 제가 잘 비벼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명품 창 머큐리 26,000원입니다. 네, 다미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니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했는데 예, 이렇게 멋지게 잘 커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도 15,000원, 지금도 15,000원 제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가 키워서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고 입장 전체로 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확신을 할 수 없었어요. 예, 조금 희귀다 여긴데 보시고 예, 입장에 이렇게 금기가 있죠. 예, 그래서 물이 쫙 들고 얘도 분갈이가 뿌리가 또 어떤가 해서 또 다 확인을 요새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뿌리가 좋더라고요. 다미금 15,000원입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뭐 작은 포트에 나오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2두에다가 미어터집니다. 여기 지금 예, 좀 넓은데 해줘야 되는데 예, 분홍분홍 이 아이들이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전에 이래 로제트가 이게 이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12,000원입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좀 옮겨줘야지 인물이 원할 텐데 아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계속 날마다 작업하고 있는데도 계속 밀려 있네요.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지만 저희 콩나물 하우스가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찍으니까 큰 하우스에서 보는 다양한 아이들도 저는 뭐 대품이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오늘도 종일 하우스에서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 시원한데 비도 오고 오후에는 선선하단다 좋단다 한번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이렇게 보여드릴까? 예, 어쨌든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